차원이 다른 중고차 아차입니다. 이번에 만나보실 차량은 미니쿠페 5도어 기본형 3세대 모델이고요. 이 차량의 연식은 2019년식, 주행거리는 33,000km 주행했습니다. 전 차량의 제일 큰 장점은요, 인카 진단받은 완전 무사고 차량이고요. 저희 아차에서 이 차량 구매하시면 6개월에 10,000km까지 엔진 미션 무료 보증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차량 컨디션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제일 먼저 전면 유리 보시면 살균소독 인증까지 마쳤고요. 저공의 3종 등록으로 각종 감면의 특 또한 받아보실 수 있으시고요. 스톤칫도 보이지 않습니다. 본넷 쪽도 살펴보시면 본넷 쪽 역시나 스톤칫 크랙 보이지 않고요. 다음으로 범퍼 쪽도 컨디션 살펴보시다가 측면 볼게요. 제일 먼저 휠 컨디션 생활기스 보이지 않고요. 앞쪽 제로 마쳤습니다. 앞쪽 6.79로 거의 90% 남은 신품급 타이어고요. 사이드 미러 컨디션 양호하네요. 도어 쪽도 살펴보시면 도어 쪽에 PPF 시공되어 있고요. 네, 문콕도 보이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2열 휠 컨디션도 생활기스 보이지 않고요. 뒤쪽도 제로 마쳤습니다. 뒤쪽 5.73으로 거의 70% 정도 남았고요. 후면 테일램프 깨짐 없고 후방 카메라, 후방 센서 있습니다. 반대쪽 테일램프도 깨짐 없고요. 트렁크 내부 보도록 할게요. 내부 공간 살펴보시고요. 깔끔하게 유지 잘 되어 있고 2열 폴딩도 가능하세요. 보조석 측면이고요. 2열 휠 컨디션. 네, 링크 쪽에 생활기스 아주 살짝 있습니다. 많이 티나지 않고요. 동일하게 PPF 시공되어 있습니다. 문콕도 보이지 않고요. 사이드 미러 컨디션 양호하고요. 마지막으로 보조석 앞쪽 휠도 링크 쪽에 생활기스 참고 부탁드릴게요. 이제 실내 옵션 보도록 할게요. 계기판 주행거리 33,055km 주행했습니다. 다음으로 핸들 보시면 음성인식 핸즈프리 이용 가능하시고 핸들 컨디션도 굉장히 좋고요. 다음 위쪽 보시면 ECM 룸밀러 있고 블랙박스 있습니다. 센터 페시아 쪽 AV 시스템 들어가 있고 후진기어 넣으면 후방 카메라, 후방 센서 또한 작동 잘 되네요. 더 내려와서 보시면 에어컨 조절 가능하시고요. 운전석 보조석 동일하게 열선 시트 있고 오토 스탑 버튼, 스타트 버튼 있습니다. 더 내려와서 보시면 시가색, USB도 이용 가능하시고 컵홀더 두 개 마련되어 있습니다. 컨디션도 살펴보시다가 2열로 이동해 볼게요. 2열로 이동했습니다. 제일 먼저 공간 아늑하고요. 앞쪽 보시면 컵홀더 이용 가능하세요. 다음으로 시트 컨디션도 살펴보시면 가죽 손상 보이지 않고 카시트도 이용 가능하시고요. 이제 엔진룸 보도록 할게요. 엔진룸 외관 제일 먼저 보시면 매우 깔끔합니다. 엔진 쪽 살펴보실게요. 쭉 살펴보았을 때 외관상 유유 보이지 않고요. 엔진 소리 일정합니다. 하부 점검 전에 성능 기록도 보고 올게요. 하부 점검 시작할게요. 제일 먼저 좌측 편마모 없고요. 서스펜션 유격 이탈 없습니다. 반대쪽도 편마모 없고 서스펜션 유격 이탈 없고요. 앞쪽으로 이동해서 엔진이랑 미션 쪽 살펴볼 텐데 아래쪽에 언더 커버로 저희가 복부해드리는 부분은 성능 점검 기록도 함께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타이어 편마모 없고 등속 조인트 찍힌 갈라짐 없고요. 이어서 반대쪽 편마모 없고 등속 조인트 찍힌 갈라짐 없습니다. 이 차량 전륜이고요. 하부 점검 마칠게요. 네, 이제 저와 함께 미니쿠페 5도어 기본형 3세대 모델 살펴보았고요. 저희 차량 엔카 진단받은 완전 무사고 차량이었습니다. 저희 아차에서는 5일간 타보고 서비스 진행하니까요. 5일간 타보시고 결정하셔도 매우 좋을 것 같고요. 이 차량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차량 번호 확인해 주셔서 하단에 있는 담당자 번호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지금까지 차원이 다른 중고차 아차였습니다. 감사합니다.